마켓무버 고은별입니다. 지금 고금리 그리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기업들의 실적에 희비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 울고 있고 어떤 업종이 웃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우선 모두 다 예상하셨듯이 2차 전지 철강 석유화학 부분은 2분기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기업들을 보게 됐을 때도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50%가량 감소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만약에 세제 지원 금액을 제외했을 때는 적자로 지금 이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컨퍼런스 콜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연간 매출이 지난해보다 20%가량 감소할 것이다 라는 코멘트를 달기도 했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2차 전지 소재 부분의 영업이익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97%가량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전체적인 캐즘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 완성차 기업들이 하이브리드 차량을 더 많이 내놓으면서 이로 인해 전동화에 대한 속도가 좀 늦어질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도 컨퍼런스 콜 현대차가 발표를 했을 때 우리는 하이브리드를 더 늘릴 것이다 라는 코멘트를 달기도 했죠.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악재가 아직은 좀 산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철강 기업들의 흐름도 좋지 않았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50%가량 감소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건설 사업을 포함해서 대체로 모든 수요가 좀 부진한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내년까지 120개의 부실 자산을 정리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했는데요. 시장 자체가 회복이 된다면 부실 자산 정리 같은 카드를 꺼내들진 않겠죠. 업황에 대한 우려, 실적에 대한 우려가 지금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현대제철 역시나 지금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됐고 영업이익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또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유화학 부분도 좋지는 않습니다. 석유화학 LG화학이 생각보다 괜찮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가전 부분 전방산업이 잘 나갔기 때문입니다. 에어컨 등과 같은 판매가 잘 돼서 그런 거고 3분기에 영업이익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수익률 개선에 좀 제한이 있을 것이고 글로벌 수요가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 그리고 운영에 조금 차질이 빚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케미칼 부분이 적자로 전환된 것을 본다면 석유화학 부분의 3분기도 아직은 좀 업황이 회복되기는 요원하다라는 코멘트가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업종군들의 실적이 괜찮았을까요? 우선 반도체 괜찮았고요. 완성차, 자동차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조선도 괜찮았는데요. 다음 장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왕년의 산업재들이 좀 굳건한 흐름이 실적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왕년의 산업재가 다시금 돌아오는 게 아니냐라는 코멘트도 달리고 있는데요. 바로 조선과 건설입니다. 조선 실적 정말 잘 나왔죠. HD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세 자릿대 실적 성장세를 기록한 가운데 HD 현대 미포는 7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10년 만에 영업이익 1,000억 원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3분기 역시나 긍정적입니다. 컨테이너선의 발주가 증가하고 있고요. LNG 프로젝트가 재개되고 있다는 점, 탱커 발주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해운 항만의 적체라던가 아니면 친환경으로 돌아서려는 탈탄소에 대한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 또한 조선 업종에는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더 괜찮은 실적을 발표한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건설인데요. GS건설이 영업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건설 업종은 9월에 금리 인하 미국이 시행을 한다면 앞으로 실적은 더 개선될 것이다. 업황 자체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하기 전인 2분기에 실적이 더 좋아진 것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건설 기업들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건설 지수 자체도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이 여전히 주택의 가격이 오르지 못하고 있다라는 코멘트는 부정적이고요. 원가율 자체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마진에 대한 우려, 수익성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건조, 힘이 지금 괜찮은 상황이고요. 앞으로 산업재들의 상승률은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게 전반적인 증권가의 중론인데요. 과연 왕년의 산업재들 다시금 어깨를 펼 수 있을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켓무버였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솔리드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7% 가깝게 상승세 5,04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5,000원대를 또 뚫어내기도 했는데 오늘 장중에는 5,100원대를 뚫어내기도 했고요. 보니까 하나증권 측에서 솔리드가 과도한 저평가 구간이다. 앞으로 분명히 올라간다. 주가 상승이 유력하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 솔리드와 같은 이렇게 통신 업체 쪽이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을 가장 좀 크게 배신한 업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보세요? 좀 네. 지금 이 반등이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약세장 안에서 나온 약간의 반등이라고 보십니까? 바닥을 다져가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유무선 통신장비 제조업체이고 무선통신 분야에서 이동통신 중계기와 광정손 장비 그리고 개방형 무선 네트워크 기술을 적용한 기지국 관련 장비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력 시장인 북미 지역에서 매년 큰 폭의 매출 성장을 일으켰고요. 또 유럽 시장에서도 영국 런던 지하철 통신망 구축 사업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국내에서도 1위 중계기 공급업체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 통신장비 업체들 중에서는 가장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 기업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재미난 점이 있는데요. 일단 이 재무구조를 간단하게 보시면 지난 2020년에 매출액이 1,700억에서 대규모 영업적자 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가는 최고 주가를 찍었죠. 한 13,000원대.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매출이 2,100억 원, 2,700억 원, 3,200억 원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영업이익도 빠르게 대규모 흑자 전환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적으로 하락을 일으켜서 지금 현재 5,000원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즉 실적 성장과 주가는 역방향으로 흘러간 것이죠. 왜 그렇게 흘러갔을까요? 자, 이렇게 흘러간 이유가 아무래도 좀 이슈가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본 이유는 오늘 한 6% 정도 상승력이 나왔는데 일단 이 첫 번째 상승력을 일으켰던 현재 이 이슈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일단 방산기업 레오나르도와 그리고 하나 시스템에서 이 공랭식 ASA 레이더를 공동 개발한다는 소식이 최근에 들렸는데 특히 이 솔리드가 그 수혜주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솔리드의 자회사인 이 솔리드 윈텍이 군 관련 통신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하나 시스템을 고객사로 뒀기 때문에 그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는 기대 심리가 현재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이제 군 한마디로 좀 이런 방산 기업으로도 충분히 이제 이슈화가 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막 바닥을 다지는 바닥권의 천냥봉이 나왔기 때문에 5,000원 정도 수준부터 4,80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중기적으로 모아가시는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대로 만약에 상승력이 쭉 나오게 된다면 6,3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혹여 실적 성장세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올라가게 된다면 다시금 8,000원대 이상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솔리드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랫동안 또 주가의 추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로 바닥을 찍고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특징주이기도 합니다. 갤럭시아 머니틀인데 오늘 시장에서 15% 이상 급등을 하면 현재 구간에서 나오고 있고 오늘 장중한 때는 만 원대를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이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었어요. 그죠? 아,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가지고 나왔었는데 지금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도가 미국에서 좀 정치적으로도 많이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가상화폐를 사기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지금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코멘트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지금 상원의원 중에서 신시아 루미스라는 상원의원이 있는데 이분이 최근 들어서 연준이 금과 외화를 보유하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준비 자산으로서 보유해야 된다. 국가적으로 이렇게 비트코인을
사 모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법안을 지금 이제 만들고 있답니다. 아직까지 공표되지는 않았고 법안을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지금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캠프에서도 긍정적인 내용이 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관련 법안을 이제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렇게 된다면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가상화폐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흘러갈 분위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최근에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ETF 상품 좀 나왔지 않습니까? 뭐 출시가 되었는데 이 부분 또한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저는 갤럭시아 뭐 관련 종목들 중에서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지금 현재도 보면 15%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거래량이 보면 지금 2,200만 주가 좀 넘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거의 유동성 물량에 보다 좀 더 많은 물량들이 상당히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다음 주도 단기 급등 패턴은 좀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좀 가져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그때 갤럭시아 머니트리에 대한 의견 주셨을 때 이더리움에 또 직접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좀 모멘텀도 많고 지금 입장에선 지금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화두가 되는 것은 2024년 미국의 대선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쪽에 대한 시세 계속해서 나고 있는 상황이고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갤럭시아 머니트리 지금 구간에서도 단기 급등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마지막 기업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동일 고무벨트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8.6% 이상의 상승세 9,2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미국 대선과 또 엮여서 시세가 나는 기업이기도 한데 파트너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동일 고무 벨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뭐 전동 벨트, 컨베이어 벨트, 크롤러 이제 이런 것들 다양한 이제 고무 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죠. 거기에 이제 미국 1위 중장비 업체인 캐터필라사의 최근에 이 러버 트랙을 2,776억 규모로 3년 동안 이제 뭐 수출할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 캐터필라 관련 기업으로도 엮여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에 엮여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이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트럼프가 이 해리스 부통령을 5개 주 경합주서 이 5개의 경합주에서 4승을 했다고 합니다. 즉 한 개를 제외하고 전부 다 소폭 상승률로 이겼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트럼프가 조금 우세한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심리로 인해서 오늘 우크라이나 관련 주들이 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동일 고무 벨트도 그러한 종목들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동일 고무 벨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매출과 영업이익을 지난 2023년까지 증가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성장세가 조금 이제 엿보이는 그런 상황이 하지만 올해 실적은 다소 조금 둔화되고 있습니다. 둔화되고 있더라도 지난 2023년 영업이익만큼은 아니지만 그에 엇비슷하게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지금 상당히 이제 저평가 국면이죠. 순자산 가치가 2,228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75억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이제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낮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번 이슈로 만약에 제대로 부각을 받게 된다면 주가가 조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일정 부분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좀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지난 3월부터 이 상승 캔들의 거래량이 좀 강력하게 실리면서 좀 지그재그로 한번 삐죽삐죽 움직이고 있는 그런 추이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는 건 결과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매집 세력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차트상 우리가 일정 부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대로 시세가 잘 분출해 준다면 조금 강한 시세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가격적인 대응만 좀 잘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9,05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분할매수 관점을 한번 가져가 보시고 8,600원이 깨지면 시세가 바로 나오지 않는 거니까 그때는 자금을 회수하시고 그대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온다면 1,300원 정도 선에서는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창출해 보시고 혹여 이제 이 자리를 강력하게 돌파한다면 시세가 강력하게 나오는 거니 조금 더 홀딩하는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